아홉 달 새 두 번 큰 폭발 사고가 나서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은 한화 대전 공장 문제. 경찰이 오늘 공장 관리자들을 불러서 뭘 잘못했는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엔 정부가 할 일 제대로 해서 이런 일 뿌리를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다연장 로켓 등 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한화 대전 공장은 생산 라인 노동자를 인턴 사원이나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해왔습니다. 추진체 제조와 시험 등 위험한 업무를 숙련되지 않은 젊은 노동자에게 맡겨온 겁니다. 지난 14일 폭발로 희생된 노동자 3명도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 투자 안 하면 부담 없거든요. 일체적인 케이스는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 방하고 하나 그리고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딴 청년 희생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한화 대전 공장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된다며 당시 작업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공장 사무실 네 곳에서 압수한 업무 매뉴얼과 업무 일지, CCTV 등을 분석해 작업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